지난 7일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종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법 개정안이 일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랬죠.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쪽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이건 올해 7월 5일 날 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그 원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과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시켜서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과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시켜주자. 종부세를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하는 시점까지 조금 미뤄주겠다. 지금 당장 종부세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나중에 내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개정안이 바뀌면서 이 종부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데이터를 보니까 총 18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일시적 2주택, 이제 이거는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을 말하겠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약 5만 명 정도, 그리고 상속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 1만 명 정도,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 4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로서 고령 또는 장기 보유로 인한 납부 유예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8만 4천 명 정도, 총 18만 4천 명 정도가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18만 4천 명 정도는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이 세무서가 알아서 종부세 혜택을 줄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시적 2주택자니까, 그리고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의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택이 두 개이긴 하지만 1주택자로서 혜택을 주세요라고 특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만약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기간에 특례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건 이제 1주택자면서 고령 또는 장기 보유로 인한 이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이분들은 신청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종부세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역시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이면 12월 12일까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유예를 신청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이 세 가지 경우에 세부 요건들, 자,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 이 세 가지에 이 세부 요건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 종부세법 시행령이 바뀔 텐데 그 개정될
시행령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부 요건은 우리가 종부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을 좀 보실 텐데요. 종부세법 제8조 과세표준에 해당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니까 본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해서 이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령을 보니까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어떤 것들이다라고 여기 시행령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일시적 2주택,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이나 지방의 저가주택 세부 요건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개정될 시행령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죠. 7월 달에 이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을 때 이 개정안에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요건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이사 가기 위해서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 때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2년 이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해당 주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거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한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2년 이내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지역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2년인 건지 이것도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세와 비슷하게 간다면 둘 중 어느 하나가 조정, 비조정 또는 비조정, 조정 이렇게 지역이 다를 때는 3년 이내로 할 건지 이제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견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 라는 거고, 상속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저가주택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렇게 저가주택이거나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상속받았습니다. 그 상속주택이 이렇게 저가주택이거나 아니면 그 상속주택의 지분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 경우, 소액 지분, 상속주택 지분의 40% 이하를 가지고 있을 때, 이하를 상속받았을 때 이때는 기한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만약 이 요건을 저가주택이나 소액 지분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을 때까지 5년까지만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고, 5년이 경과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시행령에서 정확히 어떤 조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이고요. 그러면 지방이라는 또 개념은 어떤 개념인 거냐?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가 아닌 지역에 주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역시에 소속된 군 또는 읍면 지역은 제외. 아마 읍면 지역은 광역시가 아니고 이제 특별자치시나 아마 수도권.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이 지역의 읍면 지역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나 정확한 건 시행령 개정을 봐야 된다 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이 세법 개정안에서 이런 요건들을 얘기했으니까 아 나는 여기 해당이 되니까 무조건 혜택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이 시행령 개정이, 아, 이건 사실 이제 정부에서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죠. 앞서 제가 이 특례 신청하는 기간을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령 개정이 늦어도 9월 15일까지는 개정이 돼야 돼요. 이때까지는 시행령 개정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특례 신청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듯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빠듯하게 아마 9월 13일부터 이 15일 사이에 아주 빠듯하게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이 될 때 세부 요건들을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 요건들 확인하셔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이 제가 여기서 이 특례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리고 납부유예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관할 세무서가 또 어디냐, 이걸 또 물어보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관할 세무서는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의 이 과세 주체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주택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니까 거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청에 있어서 조금 참고하실 건, 이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이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과세 특례 신고,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그리고 재배 신고 포함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종부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항목이 더 생기지 않을까, 1주택자 주택수 특례 신청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생기면 거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시간이 빠듯해서 여기에 항목이 없다라고 하면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외에 사실 아까 제가 이 종부세 개정안이 일부만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그래서 반쪽 합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외에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것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종부세법,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이게 이제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하겠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실제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전을 보시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항을 보시면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뭐 2019년은 85%, 20년은 90%, 21년은 95%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올 8월 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그래서 이게 60%라고 확정을 해버렸죠.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9년은 85%, 20년은 90%, 21년은 95%라고 해서 이렇게 60%로 확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가 아니죠. 일단 올해는 60%로 계산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여당에서 80%로 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이 다시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60%로 확정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 이 세부 요건들은 앞으로 개정될 시행령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여기에 대한 조건들은, 이건 이제 세부 요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안 원문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납부 유예 같은 경우는 일단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직전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것. 100만 원 이하라면 납부 유예가 안 됩니다. 100만 원 초과할 때 이렇게 납부 유예를 시켜주겠다라는 이 조건들은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바뀌는 시행령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9월 7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봤는데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한 세부 요건은 앞으로 개정될 시행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행령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종부세 혜택을 주는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